안녕하십니까, 장호준입니다. 네, 늘 구독하시고 알림 영어로는 알람이고, 예, 알림 켜놓으시고 그다음에 공유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좋은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음향이 쉽게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 있는 것 같이 올바른 마이크 사용법이라는 이야기로 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강의는 사실상 음향 감독님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죠.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강의는 여러분들 뭐 교회나 어디 공연장이나 아니면 이제 연주자들이라면은 같이 하는 싱어들이나 이제 이 소리를 내는 분들, 설교자, 강의하는 분들, 래퍼 뭐 등등등. 그러니까 마이크를 써서 뭔가 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더이 음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마이크는 이제 슈어의 베타 87A 컨덴서 마이크고, 슈퍼 카디오이드라는 지향성 특성을 가집니다. 슈퍼 카디오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이제 여기 요 그림처럼 요 120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지향각에서 120도 되는 이 부분에서의 흡음도를 가장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런 요그 그레이 컬러, 예, 회색의 이 그래프처럼 이제 지향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에 두 개의 그 아날라이저랑 레벨 메터를 놨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왼쪽 위에 얘는 이제 이 마이크가 아닌 옆에 있는 요 마이크로 들어오는 입력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그냥 이 마이크 소리만 듣는 것이고, 이 마이크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로직에 있는 레벨 메터에서 아날라이저와 레벨 메터로 소리를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마이크 사용법은 그냥 원래 마이크가 만들어진 대로 잘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긴 것처럼 여기 긴 부분이 이제 손잡이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입에다가 가리면은 입에다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에서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은 엔지니어들한테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른 소리들보다는 이 싱어의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이게 가장 좋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가 약간의 내공이 필요해요. 그톤 프로세싱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누누이 말하는 그톤 쉐이핑, 그래서 컴프레스나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나 해서 이제 소리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제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이 위치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컴프레서와 이퀄라이저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소리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턱 앞에, 입 아래. 이렇게. 그래서 바람 소리도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바람 소리라는 것이 이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라이브에서 막 서브우퍼까지 켜놓고 로우컷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웅웅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반드시 턱 아래, 턱 앞에, 입 아래에다 놓으면 좋아요. 또 시각적으로도 이제 듣는 분들이 싱어의 입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카메라가 이렇게 크니까 그럼 카메라의 입도 좀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뭐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하셨거나 랩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마이크 잡는 손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예 쥐고 이제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특별한 소리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쓰실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저역대를 자 저역대가 잘라져요. 그리고 중음이 위주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중음 위주로 들리다가 손을 놓으면은 저음과 고음이 깨끗하게 들릴 거고 이제 진동판으로 향하는 소리를 그만큼 이제 필터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 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약간 좀 라디오 소리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냥 노래하다가 특별한 부분에 잠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쓰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메가폰 같은 거를 사용해서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마이크의 윗부분을 잡을 때 이제 음향 감독님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퍼카디오이드라는 요 지향성이 있어요. 이 지향성에 의하면은 이제 제가 동일한 음원을 낼 경우에 제가 지금 아낸 것이 여기요 왼쪽에 있는 레벨에선 동일했어요.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레벨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귀에는 레벨 차이가 컸어요. 되게 큰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되게 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바닥에다 놓는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의 양이 적었다고. 적었다는 게 아니고, 아, 적었다는 게 아니죠. 레벨은 똑같아요. 레벨은 똑같은데, 이 마이크에서 픽업하는 양이 적은 거지, 동일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일로 들어온 목소리를 프로세싱해서 키운 다음에 모니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들리는데, 그게 하울링이 왜안날수 있냐면은, 이쪽의 지향성의 특성에 의해서 흡음되는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동일한 소리가 난다고 해도 아 이렇게 레벨이 작으니까 흡음되는 양이 작은 지향성의 특성 때문에 피드백이 덜 났어요. 문제는 머리를 막았더니 자 동일하게 어때요? 지향성이 깨졌어요. 거의 무지향성처럼. 그러니까 이 모니터 쪽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이 그대로 마이크에서 흡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다시 한번. 아, 하나, 둘, 하나. 레벨이 줄었죠?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공연 중간에 이제 만약에 뭐 래퍼가 잠깐 나왔다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뭐 하다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신나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기 시작을 했더니 피드백이 뜨기 시작해요. 삐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도 그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더 막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막아서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면은 하울링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인데 실은 그 행동이 이제 이 뒤에서 들렸던 소리를 더 키워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믹서의 프리앰프에서 게인을 키우면은 일정한 크기의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풍선에서 뒤에 부분들이 소리가 안 들어가게 해놨는데 앞에 거를 눌러서 그못 들어가게 하니까 뒤에 쪽이 더 커졌다고 이해하시면 뭐 쉬워요. 이제 실제는 지향성이 패턴이 바뀐 건데 그렇게 이제 일반 싱어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면은 비단 소리만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소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향성이 바뀐다. 지향성이 바뀌면은 이제 방송 사고, 음향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울링이 뜨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음향 감독님들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사고를 낸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삑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싱어가 이렇게 뭐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모르고 음향 감독님이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제 노래를 하시다가도 하울링이 뜨면은 그 다음 걸 까먹을 수가 있는 거고 가사도 까먹을 수가 있는 거고 뭐 일단 사고니까 그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안 나게 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마이크를 쓰셔야 하는지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손잡이를 잡고 입 아래 턱 앞에 이렇게 턱 앞에서 아아아후가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네. 듣는 분들도 보기에도 편하고 소리도 편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는 것을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손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지향성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앞부분을 안 막았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닌 거고 앞부분을 안 막았다라는 것이 이게 바뀌어요. 특히 이제 이 카디오이드라는 방식 자체가 요 마이크의 뒤쪽에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앞으로 들어가는 소리랑 그게 그 상쇄가 되게끔 그래서 레벨이 줄어들게끔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뒷부분을 막으면은 그러면 뒷부분으로 들어가는 양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소리가 앞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상쇄라는 게 줄어들고 제대로 다 소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연히 이쪽에서 들어오는 들을 마이크가 더 흡음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나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지향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마이크 이 앞쪽에서의 소리가 더 크게 뒤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덜 들어가게 해놨는데 이걸 막았더니 뒤쪽에 들어오는 소리들이 거의 뭐 비슷하게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왜 감독님들이 계속 여기 잡으라고 뭐 난리를 치고 뭐 그러니까 음향 감독님끼리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찍찍이 테이블 발라놔라 아니면 뭐 끈끈이를 해놔라 아니면 약간 뭐이 전기 충격이 오게끔 찍 이렇게 하게끔 해놔라 이런 농담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좋은 사운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마이크는 어떻게? 마이크 손잡이 잡고 턱 앞에 입 아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죠?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공유하시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